아 그런가요? 아, 아니네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한 번이었네요. 아 실수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매진이 시작될 수 있게 될 것인지 경기 시작됐습니다. 패자죠. 어, 마지막 경기고요. 최종 진출전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서로 무난한 엔트리고 지금 네. 1번 나코루루는 얼마나 센지 다들 보셔서 아실 거고 킹오브파이터즈를 좀 심도 깊게 즐기는 선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다 나코루루가 얼마나 센지 아는데 문제는 기본... 예선에서 베르나 선수의 마이가 기용이 되면서 메디케이오프 선수의 나코루루를 먼저 잡아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선과 같은 플레이를 베르나 선수는 하고 싶을 거고 메디케이오프 선수는 여기서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베르나의 파일법은 부자예요. 그렇습니다. 붙어요. 아 마무리 짓습니다. 중단기 부으로 마무리를 네.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이 아래쪽으로 대쉬가 빠른 마이가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어쨌든 상대를 위에서 내려찍는 기술의 매질이니까 아래로 달라 계속해서 달라붙으면 꼭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코루루를 이렇게 네. 피해 없이 죽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선 전부 알 거거든요. 자 뇌범민으로 우선 자리를 잡았는데 아, 네. 양념의 춤 그리고 추가타 당겨 나옵니다. 그리고 잡기까지 자 서로 기세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있는 두 선수예요. 네. 일어나면서 지금 서로 필까지 쓰고 있거든요. 아니 베르나가 화났는데요? 자 뇌병파 던지기에서 이어지는 이선단은 7분권 전혀 기를 아끼지 않고 최대한 줄 수 있는 데미지를 계속 우겨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이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서 마무리 되나요? 아 이거 잡으면서 마무리 아직인데요? 안 되는데 10분권 EX 네 마무리 지어줍니다. 마이 같은 경우에는 콤보가 좀 길게 게이지 여러 개가 있으면 좀 강한 캐릭터인데 베르나 선수가 1게이지 딱 하나만 씀으로써 우선권을 잡아내면서 충분한 성적으로 2번 레오나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까지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베르나 선수는 앞으로 뛰면서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격 그만큼 공격적이라는 거고 일단 붙고 싶다라는 게 눈에 확실히 보여요. 네, 그에 반해서 레오나 베르나 선수 이런 식으로 원거리 잡아서 한번 찔러주는 견제에서 모든 콤보를 발동하면서 큰 데미지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어지는 이 선단은 원거리가 손에서 기 아낄 거예요. 기 아낄 거예요. 이거 방금 모두 켰으면 죽였을 텐데 기 하나 아끼겠다는 거예요 지금. 툭 베르나 기 하나 킵을 하고 이길 수가 있을지 봐야 되거든요. 투기거든요. 투기거든요. 괜히 체력 더 달지. 아니면 툭. 아 기회가. 툭. 툭.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베르나는 툭 한 번인데 그 이상의 뭔가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데미지 좀 많이 받았죠? 네, 베르나 선수가 기 하나 아끼려다가 지금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메디케이오프 선수가 코모를 실수해갖고 살았고 이러면은 지금 기게이지가 두 개 대 두 개인 상황에서 매추어가 기를 얼마나 쓸지 관건이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로버트 가르시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운을 빼앗고 굳이 무리해서 콤보를 이어가지 않고 맥스모드를 발동한 매추어. 네. 하지만 잡기로 파해, 저게 데스페어의 파해법이죠. 잡기예요. 자 날리기로 자신의 위기 상황을 탈출을 하는 베르나 이어링에서 계속 에버니 티어즈 네. 그리고 메탈 머스커 데스로우까지 조금씩 가드 시키면서 에너지를 견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콤보 들어갑니다. 자 플래시 세이버로 이어지는 콤보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자 헤븐지 게이트 반격하고 때리려 그랬어요. 네. 지금 막을 수도 있었는데 점프로 반격을 하고 때리려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뒤쪽으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경기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되는 고수들에서는 분명히 한 번에 딱 한 번에 1도트의 실수가 경기를 결정지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자 비언치를 통과해서 이어지러 콤보! 이거 잘하면 마무리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용화에서 이어질 용화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일단은 베르나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을 한지 좀 일단 표정이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 생각대로 됐다. 뭐 네. 이겼으니까 이 정도는 됐다라는 건데 분명히 아까 3라운드 중견 싸움이라던가 여러 군데에서 판단 미스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기계의 분명 판단 미스라던가 뭐 선택지의 뭐 차이라던가 여튼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악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됐었던 거는 아쉽게도 아까 전에 2대0의 패배 이후에 스트레이트 패배 이후에 뭔가 멘탈의 문제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 좀 들 것 같아.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멘탈의 문제는 지금 거의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판단에 좀 위험한 판단이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쪽도 이기면 정답인 판단이거든요. 절대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리스크를 없애는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베나 선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다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헤가 굉장히 잘 됐었던 마이의 대 나코루루전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막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코루루라는 캐릭터가 네. 지금 상당히 세요. 정말 센데 그만큼 이 선봉이라는 선봉 나코루루라는 캐릭터의 기대치가 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매진. 아까 전처럼 전 세트처럼 맥없이 잡혀버리면은 동네형 선수 메디케이프 선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거리도 진짜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나코루루에서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조금 더 이런 거예요. 원거리에서 순식간에 접근하면서 안동부치배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전보다는 훨씬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동네형 메디케이프. 자, 하지만 원콤보 들어갑니다. 네. 자, 화접선에 깔아두고 원거리 전으로 다시 이행을 하는 베르나. 그냥 떨어지네요. 안동부치배에서 자이코 투바타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마마. 자, 카무이 무치와 독항을 하면 약간은 나코루루가 데미지적으로 유리하겠죠. 어쨌든 체력이 동시에 같이 닳게 된다는 얘기가 공격합니다. 죽진 않아요. 네. 죽진 않는데 여기서 2선단은 아, 주성공격 그런데 멜로 메질로 마무리 짓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마마 초필살기 네. 야트로 림세는 정말 강력하고 상대방이 발을 땅에서 떼는 순간 발동을 하면은 맞아버리는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자 일단 하단 먼저 치고 시작합니다. 자 안동부 치배에서 투바타까지 이어주는 메르케이프. 하지만 스트라이크 아치로 중단 공격을 한번 때려준 베르나. 네. 저런 식으로 중단을 한 번씩 한 번씩 섞어놓게 되면은 가드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대공 브이슬래셔 기게이지 하나를 써서라도 네. 나코루루는 잡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기스까지 불러냅니다. 체력은 거의 닳지 않았죠? 풀 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체력 게이지의 관리도 좋았는데 기게이지에서는 약간 밀리고 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베르나 선수. 네. 거기다가 이렇게 히트가 안 됐는데 기게이지를 낭비를 한다면은 여기서 최대한 수습을 해야겠죠. EX 이어링으로 한 번의 기회를 얻어봤습니다만 큰 타격은 주지 못했어요. 자, 볼텍 런처로 접근을 방지를 하고 조금씩 장풍을 넘어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베르나. 달리기 공격에서 이어지는 그랜드 세이버 그리고 브이틀레션까지. 자, 큰 콤보를 넣고 여기서 이어질 콤보가 자, 레이징 스톰 크게 들어가요. 자, 일단 기스 가지고 있었던 기계지를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데미지 굉장히 많이 누적까지는 시켜놨어요. 불리한 거는 어느 정도 가져왔는데 네! EX 침품권이 발동하기 전에 브이슬래셔로 적출을 했어요. 진짜 나 코루루를 사용할 잡을 때랑 같은 움직임이었거든요. 공중 브이슬래셔로 네. 대고 베르나 선수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점프 다 보고 있어요. 네가 매질하면 나는 내가 매가 되겠다예요. 그렇습니다. 한 칼이 매가 되어서 격추를 한 거고 지금 메탈머스크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매추어가 피해 없이 잡아야 돼요. 네. 기계지 하나 떴고 네, 안전하게 썼습니다. 네, 좋은 판단이에요. 자, 어차피 기계지 두 개 대 두 개 맞거든요. 이러면 네. 서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매추어가 꿀릴 이유가 없어요. 레오나한테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로버트를 뽑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체력 둘 다 풀 체력. 둘 다 게이지 둘. 자, 시작은 메디코프가 먼저 데미지 넣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모니 티어즈와 용격권 서로의 장풍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아자 약발에서 이어진 투가 그리고 용격권에서 용원 한번까지 반 정도의 데미지를 뽑으면서 자, 마무리 슬라이드 한번 따라차기. 좋습니다. 아, 오. 여기서 자 그래도 기가 이게 뭡니까? 맥스 모드 이후에 용신강에서 이어지는 질품과 그리고 EX 용화까지 일단은 밀어넣습니다. 자 연속부터요. 맥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봐요. 자 맥스 모드에서 기계이지 하나 쭉쭉 밀어넣으면서 가드 한 번 더 있어 지금이거든요. 세팅 이후에 들어가서 중 하단 다시 중. 점프 툭 밀쳐넣습니다. 자 기계이지 아직까지 하나 맥스 다 썼어요. 다시 한번 맥스 자, 누가 이기지? 누가 이기지? 여기서 마무리를! 결국! 베르나 2대 0으로 메드커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바슈 만나